안녕하세요. 닭구의 유매 유미예요. 먼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닭구 스타일 헤매부터 들어갈게요. 짠! 닭구 스타일로 메이크업 해봤습니다. 어때요? 오늘 액세서리는 고민 끝에 드롭 스타일로 정해봤어요. 마이 멜로디가 1위구만. 방금 도착한 스티커랑 텐바이텐에서 산 닭구용품들 언박싱 해볼게요. 우와! 고개가 꺾였어요! 토끼 바인더도 샀습니다. 최고신 인생 메이크업 앨범도 샀습니다. 귀여워! 제가 좋아하는 산리오 스티커들입니다. 꼭지 색깔이 예쁘면 확실히 꾸미는 게 더 쉽더라고요. 팍시! 이거 개그맨 강유미 씨 유행 아니에요? 독창적으로 살아, 팍시! 과일 껍질 마트를 주문했습니다. 우와! 우와! 아, 진짜 리얼해! 멜리팩토리, 제키베어, 수왕 스튜디오, 수왕 작가님 제품 너무 좋아하고요. 젤리베어 시리즈도 너무 좋아하고요. 여기는 히히클럽 존입니다. 이거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자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한강에서 피크닉 갈 거거든요. 그때 써주려고 구입했습니다. 떡볶이 먹은 날 써주려고 구입했고요. 이거는 제가 빨래하는 날 쓸 거고요. 세차한 날,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그때 써주려고 구입했고요. 이 병원 스티커는 언젠가 다칠 날이 있겠죠? 조만간 다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커피잔 안에 곰이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미치광이들 잔뜩 왔네 우리 집에 오늘. 왜 이렇게 곰이 많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곰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닭구 하시는 분들 다들 공감하시죠? 자, 정말 많이 샀는데요. 이것들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결이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바인더에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만 따로 떼서 보관하고 남은 뒷돼지는요 다이어리에 붙여서 이 위에 스티커들로 꾸며줄 수도 있고 요런 그림을 따로 오려서 닭구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모아놓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런 스티커를 다 사용하고 남은 뒷면에 있는 이형지들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편이에요. 여기에 남은 스티커들을 붙여서 스티커북처럼 미니 스티커북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원하는 도형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 위에 붙여주고요. 원하는 모양대로 잘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짜잔! 그리고 저는 이 비닐 종이 같은 경우도 다 나중에 선물 보낼 때라든지 중고 제품 판매할 때라든지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버리고 좀 모아두고 있어요. 잠깐만 이 봉투 이 그림 너무 귀여운데 이 그림을 좀 오려서 다이어리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로 항상 꾸미기에는 저희들의 돈이 늘 부족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 붙이면 한 페이지는 그냥 뚝딱. 이것도 좀 귀여운데? 이런 10x10 오려서 닭구에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박싱한 기념으로. 이 빨간 부분이 되게 예쁘거든요? 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서 요 부분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루피 박스의 이 루피 요 부분이 광택도 나고 되게 예쁘거든요? 요 부분도 버리지 않고 오려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재치 있는 것 같아서 잘 떼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립스틱이랑 화장품 번진 부분이 되게 느낌있게 남아있거든요? 요 부분 다이어리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부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요청이 많았던 닭구 책상을 공개할게요. 그 외에도 텐바이텐에서 저번에 구입한 잔망루피 마우스패드고요. 같이 세트로 구입한 잔망루피 마우스랑 키보드 이렇게 세 개 있어요. 너무 귀엽죠? 저희 집 물건들은 대부분 제가 다 꾸며놨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저만의 물건 같더라고요. 사실 채널 아트도 좀 심심해서 꾸며주려고 해요. 피디님 제가 채널 아트 좀 꾸며봤는데요.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네.
지금 10x10이 21주년 행사로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세일 기간이니까 여러분 이때 놓치지 마세요. 전 본격적인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컬러 테마부터 정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좀 브라운한 걸 하고 싶으니까 오늘 일정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걸로 해야겠어요. 아, 카페에서 예진이하고 바꿔 같이 하자고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예진아, 우리 카페에서 카꾸 할래? 너 지금 시간 돼? 아, 진짜? 알았어. 여러분, 예진이가 콜을 외쳤거든요. 저 그럼 지금 바로 닦고 좀 챙겨볼게요. 닦고 할 거니까 닦고 관련 스티커도 챙겨보고 커피 관련 스티커도 챙겨볼게요. 빵 같은 거 먹을 수도 있으니까 식음료 관련 스티커랑 이 영상이 광고니까 돈 스티커도 챙기고 만화하는 약속 바람맛에 새 될 수도 있으니까 새 챙기고 새 어딨어 새? 는 페이크고요. 아시다시피 샌디라이온은 그림의 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네, 실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가격은 알면 다쳐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제 채널 눈치한단 말이에요. 넣을게요. 그냥 조용히. 이 마트에 잘 안 써서 띵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혹시 생각 있는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데코 스티커랑 알수스 챙겨야 돼요. 그 다음에 도구들 이렇게 챙겨갈게요. 텐바이텐에서 구입한 마카 세트 챙길게요. 나는 항상 마트부터 붙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 마트부터 결정해 놔둬. 나는 스티커부터 붙이는 것 같아. 그래? 오늘 커피숍 왔으니까 커피숍 스티커 챙겨왔어. 나도인데. 야, 이 곰표정 너 되게 닮았다. 진짜네. 너 다태기는 좀 지나갔어? 한참 하기 싫어가지고 놓고 살았는데 이게 좀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 맞아. 난 진짜 한 3개월? 그때마다 한 번씩 오는데 일주일 지나면 또 하고 싶어 이게. 나도 3개월 정도인데. 대박 신기해. 여행 갔을 때 테마가 확실하잖아. 그치 그치. 그럴 때 여행 가서 하는 그 다꾸가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또 하게 돼. 맞아 맞아. 나도 그래 진짜. 나 수영하러 가가지고 수영하는 컨셉으로 다꾸만 하고 왔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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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언박싱 스펠링이 뭔지 알아? 언박싱? 응. 유 너무 길지 미안해. 너 데코 스티커 이거 써도 돼? 이거 좀 아끼는 거긴 한데 써? 특별히. 와 되게 예쁘다 이거. 그치 그거 예쁘지. 너무 예쁜데? 이거 텐바이텐에서 샀어. 너도? 너도? 나도. 너네 집에 비싼 스티커 있는 것 같던데. 응. 그거 왜? 너랑 관련 없잖아. 한번 가지고 와봐. 그냥 영상으로 봐. 나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알겠어. 왜 그래 분위기 민감해지게. 진짜 시세 완전 엄청 오르고 있잖아 지금. 나 금고 샀어 금고. 아 진짜? 응 샌디라이온 보관하려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저거 너 캐리어 아니야? 응 맞아. 최소한으로 써하긴 했는데 뭐가 좀 없긴 해서. 야 진짜 가벼워 보인다 근데. 그치. 너 원래 한 5개씩 가져오잖아. 그 너는 10개 가져오는데 나는 맨날 준비성도 없어서 미안. 맨날 너한테 빌리고. 너 피잖아. 나 제이고. 이거 MBTI 스티커 되게 귀엽지? 그니까. 이거 피 나오면 너 줄까? 너가 핀데? 내가 피라고? 너 두 개밖에 안 가져왔잖아 계획 없이. 그런가 보다. 나 검사 다시 해봐야겠다. 그러게. 너 완전 이 너 여 이 이 대문자 이 나 여기 아이. 너 컨셉이 뭐야? 오늘 내 하루 일과. 여기 다꾸했지, 혼밥 먹었지, 아침에 홈트했지, 너랑 같이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리고 텐바이텐에서 언박싱했지. 그리고 MBTI 얘기했지. 근데 너는 떡매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떡매 너무 좋아. 떡매 없이 다꾸하는 거 말면 좀 가르쳐줘. 근데 너는 만약에 딱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어? 마트에 떡매 어느 쪽이야? 너무 주제가 민감한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아 그렇긴 한데. 아니 그 왜? 왜? 성향 정도는 뭐 밝혀도 되지 않아? 왜냐면 나 마트파거든.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너 그쪽이었구나. 왜? 너 떡매파야? 그치 뭐 아무래도. 야 떡매는 페이지 못 채우니까 반칙 쓰는 거지.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야 뭐?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야 너는 그러면 마트로 그래서 맨날 번복하는 거야? 뭘 번복해? 여기밖에 안 붙였어. 오늘 제가 예진이랑 조금 다퉈가지고 중간에 헤어져 버렸거든요. 너무 싸하겠는데 그래도 오늘 다꾸는 시작했으니까 일단 끝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또 해야 되니까.
혜준아, 내가 미안해. 우리 다꾸 성향 상관없이 친하게 지내자. 고마워. 사랑해. 예진이 다꾸튼 선물해야겠다. 세상엔 아름답고 귀여운 것만 있진 않다. 그래도 최대한 내 주변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고 싶다. 텐바이텐 덕분에 그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모두 결성했어. 또 벌어야지. 텐바이텐